안녕하세요. 여행 작가 손미나입니다. 여행 작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여행을 자주 가게 되는데요. 여행지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건 빼놓을 수가 없죠. 그런데 이 만난 식당에 가고 나면은 꼭 가족 생각이 나서 무언가를 사가지고 오게 됩니다. 하지만 절대 국내로 반입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. 바로 돼지고기나 돼지고기가 들어간 피자, 만두, 햄, 소세지, 순대, 유포와 같은 그런 음식들입니다. 아, 혹시나 깜빡하고 트렁크에 넣어뒀다 하시면 걱정하지 마세요. 귀국하실 때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가서 자진신고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. 하지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되면 1,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으셔야 하니까요. 여러분 잊지 마시고 신고하세요.